워터파크 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과천 일경주입니다. 달라파크의 쌍복식 대가리는 바로 외곽의 12번마 라운더 클리퍼입니다. 거세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12번 라운더 클리퍼. 자, 이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 김철호 기수가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올 수 있는 10번마 스페셜 힐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12번 10번 바깥쪽의 10번 스페셜 힐 만만치 않은 거는 바깥쪽 10번 스페셜 힐 앞섭니다. 10번 스페셜 힐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12번 라운더 클리퍼와 1400m 복선 6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과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 자, 조상범이가 기승을 했지만 4번마 샤크텐 상태도 좋고 훈련도 좋고 발전도 했고요. 자, 4번마 샤크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주력 한방 9번마 날아올라에 때립니다. 자, 쌍복식 4번 9번 9번 날아올라가 서서히 선두로 부상하면서 4번 샤크텐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9번 날아올라가 나는 듯한 걸음으로 9번 날아올라 결국 지켜낼 수 있을지 9번 4번 두발이 감췄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10경주 혼합 3등급 1800m 과천 10경주입니다. 6번 이클립스 베리의 문소영 기수 대상경주도 포기하고 2번 경주로 나왔어요. 그만큼 승부의지는 만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배당으로 두 방 때립니다. 자, 2번마 원더풀 리크, 9번마 힌즈인디, 쌍복식 6 대가리에, 2번, 9번 쌍복식 6 대가리에, 2번, 9번. 1위를 지키는 티지디입니다. 6번, 9번, 6번 이클립스 베리와 9번 티지디의 두 마리 싸움에 이제 3위권 안쪽 3번 영역사스를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정상지드입니다. 6번, 9번, 10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세 살 앞말들의 대결. 유료경마 4살 이경주입니다. 자, 9번마 진주빛을 놓고 들어갑니다. 외곽 선입전개 뭐 상대도 별로 세지 않고요. 자, 주력 한방 아나짜리. 전 데뷔전에서 정조인이가 어리버리 탔던 8번마 고스트 아마존 쌍복식 9번 8번 9번 진주빛이 선두입니다. 이효식 기수와 진주빛 8번 고스트 아마존 따라가고 있습니다. 8번과 9번 점점 더 속도를 올려봅니다. 8번과 9번 진주빛이 조금 더 앞서면서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